네, 드림캐쳐의 무대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우가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드림캐쳐 여러분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막내 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리드 보컬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메인 보컬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리더 지유입니다. 네, 드림캐쳐 독특한 컨셉이랑 파워풀한 퍼포먼스로들 또 화제를 모으는 팀인데요. 드림캐쳐가 창문에 달아두면 악몽을 막아주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드림캐쳐가 주술품이에요. 네, 주술품. 저희의 팀 이름이 저희 노래를 들을 때 좋은 꿈, 좋은 기운을 네,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드림캐쳐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 다 달아놨나요? 네, 네. 저희 방에만 다섯 개가 있어요. 네. 아니면 좀 팬분들이 드림캐쳐 많이 보내주시나요? 네, 진짜 보내주세요. 남은 건 저죠 하나. 슬리피쉬 꼭 다시고요. 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뭐 오늘 밤에 뭐 악몽 대신 좋은 꿈만 꾸시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드림캐쳐가 오늘로 왓막방을 했는데요. 왓막방? 네, 왓막방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문을 걸어놓고 갈 테니까 항상 좋은 꿈만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활동 그러면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모든 일이 다 기억에 남지만 오늘 특히 저희가 미니 팬미팅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저희가 인기 가요 샌드위치가 이제 또 원물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걸로 또 팬분들에게 네, 역조공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인기 가요 샌드위치를 역조공을 했다 팬분들. 아, 네. 최고입니다 그거 진짜 맛있어요. 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샌드위치를 탐내는 또 여러분들이 많죠. 네. 제가 10년째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드림캐쳐도 곧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일본 프로모션을 항상 다녀왔는데 일본 데뷔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긴장이 되게 많이 되지만 그래도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인썸니아 분들. 일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태국의 공주님이 드림캐쳐의 팬이라고. 야 공주님이 태국에 와서 공연 좀 해달라 하고 해서 화제였는데. 네. 슬리피쉬 혹시 공주님이랑 뭐 왕자님 팬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신하분들도 없죠. 드림캐쳐는 보려 태국의 공주님이 팬이라고 하는데. 야, 신기하네요. 또 이거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네. 네. 저희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항상 보내주세요. 진짜요? 네. 공주님이? 아, DM으로?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포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태국 가서 공연도 하고 싶네요. 태국에 따로 갈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네, 아직은 없지만. 아직 없답니다. 네. 네, 이렇게 드림캐쳐 분들이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해서 K-POP의 매력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한 곡 청해보면서 드림캐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네, 다음 곡은 저희 드림캐쳐 UNI죠. 네, UNI라는 곡인데 오케스트레이션 사운드와 락 사운드가 더해져 더욱더 웅장해진 곡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드림캐쳐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드림캐쳐의 UNI 듣고 오시겠습니다. 드림캐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